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13시 사냥 장소로 출발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숲속을 가다가 드디어 사냥을 위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현지 사냥꾼들도 몇 명이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흔하다 보니 커다란 통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바베큐요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역시 보드카가 필수로 준비되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우리나라 고려인 가수 빅토르 초이의 그로피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계절로 조편성을 한 후 사냥 매복 장소로 이동 중에 본인의 주특기인 차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버섯인데 항암 효과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되는 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은 반드시 채취 후 3개월 이내에 복용해야 그 약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가보니 오래된 차가버섯이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버섯을 따려면 손도끼가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사냥 매복 장소로 가보니 멧돼지 이동 경로가 선명히 눈길에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네 사는 포수가 미리 자기 발자국으로 표시해두었는데 이 장소가 저격 포인트라고 하면서 일조팀이 대기하는 장소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사냥의 특성은 멧돼지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그 길 곳곳에 멧돼지 먹이를 뿌려둡니다. 그러면 멧돼지들이 이동 경로 중에 먹이를 먹게 되고 그 먹는 순간에 저격을 하여 사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사냥은 사냥개와 심지어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이동하면서 사냥하는 곰사냥을 하였는데 이곳은 이 지역 멧돼지를 먹이를 놓아두어 잡는 매복식 사냥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우랄산맥 넘기 전에 소위 잘라또이 깔초라고 하는 모스크바 황금고리 지역의 오래된 고도,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블라지미르 공국이 있는 지역의 숲속입니다. 2차로 멧돼지 이동 경로를 파악한 팀이 매복을 준비 중에 벌써 저편 2조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여기 조원들이 엽총을 들고 저격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체의 말이 없이 조용히 그냥 서서 저격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전문 수료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이곳으로 멧돼지들이 나오지 않자 저쪽에 있는 매복조로 한 포수가 가길래 본인은 오래 서 있는 것이 지루하고 술 생각도 나고 해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 차가버섯을 또다시 발견하여 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역시 손 도끼가 없어서 채취를 해도 부스러기만 될 것 같아 포기하던 중 이번에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몇십 분간 혼자서 미로를 헤매다가 결국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보니 역시 따뜻한 모닥불에 맛있는 칠면조를 볶는 구수한 냄새가 나서 역시 사냥의 목적은 사냥 자체보다는 옆에서 이러한 별미 음식이 있다고 자위하면서 역시 술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카는 시중에서 파는 병 보드카가 아니고 집에서 제조하는 수제 보드카로서 사마공카라고 하는데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든 보드카냐라고 물었더니 현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이 지역 출신인데 그 집안에서 만든 수제 보드카다. 다시 말해 사마공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2차로 준비된 칠면조 요리와 돼지고기 볶음이 너무나 맛있어서 이것을 안주로 역시 다시 한번 거하게 싸마군카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다 보니 시간은 흘러가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사냥 포인트에 가 있는 사냥꾼들은 그때까지도 매복하면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복 사냥은 마치 호수에서 붕어 낚시하는 것과 똑같이 정적인 스포츠라 본인에게는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역시 또다시 3차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먼저 볶고 나서 쌀과 귀리를 넣고 다시 끓이면서 볶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야채를 넣어 각종 양념을 다시 넣고 다시 볶으면 아주 맛있는 한국식 볶음밥, 러시아 말로는 불로비라고 하는 요리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최고로 맞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중 무전기에서 1차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영상은 포획 당시 야간 적외선 조준경에 부착된 녹화 메모리에 녹화된 포획 당시의 영상입니다. 여러 마리의 멧돼지들이 이동 경로에 놓아둔 먹이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준하고 있다가 그중 가장 커다란 멧돼지를 조준 포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를 포획한 포수는 14살 난 중학생으로서 아빠와 함께 따라왔다가 아빠의 총으로 조준 사격한 학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1, 2차 사냥팀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빼치카에서는 4차 요리로 커틀렛 요리가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냥이라는 게 사냥 자체보다는 먹고 마시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중점을 둔 오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획된 멧돼지 앞에 모스크바에서 온 사냥꾼들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고 있는 중학생 녀석이 실제로는 이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즐겁게 마시면서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 포획된 멧돼지는 불쌍하게도 숙련된 두 사람에 의해 완전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포획된 멧돼지가 각각 조각내어 고기로 분해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습니다. 하여간에 누구 하나 이 멧돼지 고기에는 관심이 없이 모두들 가지고 온 술과 음식을 즐겁게 마시면서 사냥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귀가 시간은 저녁 9시경이었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없이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25일인데 모스크바로 가서 다시 민스크로 내려가는 날입니다. 친구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모여서 샴페인 한 잔으로 이별주를 대신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 주인이 이태리 정통 고급 샴페인 한 병을 가져와서 마시자고 하면서 이 샴페인 뚜껑을 손으로 따지 말고 샴페인 잔으로 병 뚜껑을 깨뜨리고 따는 것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면서 샴페인 병과 샴페인 잔을 친구 보러 따라고 넘겨줬습니다. 이 샴페인 잔은 크리스탈로 만든 비싸 보이는 잔이었는데 친구가 두 번이나 병뚜껑을 잔으로 밀면서 때려보았으나 샴페인 잔만 두 번이나 깨져버리고 샴페인 병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박장대소를 하면서 즐겁게 웃고 즐기는 가운데 이 호텔 주인이 자기가 시범을 보이면서 병뚜껑을 땄습니다. 자세히 병을 보니 정말로 병 마개가 있던 병뚜껑 부분이 깨끗이 절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다시 모스크바로 귀환하는 차 속입니다. 여지없이 180km로 과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기가 나서 친구에게 아 왜 180km로 가냐? 더 이상 속도를 낼 수는 없냐? 라고 묻자 친구가 하는 말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18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자동차 속도계를 조종하였다고 합니다. 무사히 공항에 본인을 바래다주면서 역시 공항 바에서 꼬냑 한 잔으로 이별주를 대신하고 공항 내로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쉐레메체보, 도마데도보, 그리고 부누코바 이렇게 세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공항 모두에 민스크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누코바를 이용했습니다. 이 공항은 규모는 작은데 내부로 들어가니 식당들이 줄을 이어 영업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탑승을 앞둔 승객들에게 각종 요리를 맛보고 떠나라는 이러한 상술에 이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구나 하면서 민스크로 귀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벨라루스 사람들은 어떻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